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17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때 아닌 추위로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가 급증하고 병원에서는 감기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외투 등으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